갈치 비린내도 안 나고 프라이팬의 냄새도 안 배는 갈치 구이하는 법입니다. 먼저 갈치를 깨끗이 씻어줍니다. 저는 손질된 갈치를 샀는데 손질이 안 되었으면 내장을 깨끗이 빼고 지느러미를 깨끗이 잘라야 해요. 혹시하는 마음에 내장은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줍니다. 씻은 갈치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잘 익을 수 있도록 칼집을 내주세요. 비늘을 안 벗기면 비린내가 또 날 수 있는데 식초와 맛술을 1:1로 섞어서 발라주면 비린내가 안 나요. 이제 좀 더 바삭해지고 갈치의 모양이 잘 나오게 무침가루도 묻혀주세요. 그리고 팬에 종이 호일을 깔면 팬의 냄새가 안 배더라고요. 이제 식용유를 좀 넣은 다음에 갈치를 올려줍니다. 살살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끝입니다. 갈치구이는 언제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.